여러분 반갑습니다. 제가 오늘은 이 지난 가을에 진짜 노지 방근을에서 키다리가 된 아이들 삽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몽둥이 삽목, 위에 윗순 삽목이 아니라 아래에 이렇게 다 잘라낸 몽둥이 삽목, 그런 그렇게 이 페트병에 꽂아놨던 아이들이에요. 그래서 잘 보면 중간에 이렇게 뚝뚝 이렇게 윗순은 그냥 순이 이렇게 얘들이 뿌리가 되고 이렇게 올라 예쁘게 올라오는데 이 몽둥이 삽목들은 그죠? 이 몽둥이에 자른 이렇게 그 흉터가 다 있잖아요. 뭐 이렇게 키우면 또 이렇게 키울 수 없죠. 보기도 싫고 누구를 남을 주더라도 이런 상태에서는 주기가 좀 미안스럽죠.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자랐고 겨울 동안 잘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. 또 이렇게 예쁘게 잘라서 제 삽목 하면 또 흉터 없이 잘 자랄 수 있겠죠. 그래서 오늘은 그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. 이 바로 삽목했던 아이들은 이렇게 꽃이 핀 아이들도 있어요. 이 아이가 메버릭 라벤더라고 우리 구독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름표를 그렇게 달아줬습니다. 이렇게 예쁘게 순이 위로 올라오도록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오늘 한번 해볼게요. 요 아이도 가지가 이렇게 나온 상태죠. 처음에 이렇게 흉터가 있는 아이를 교정을 하면서 지금 이 정도로 왔는데요. 한 번 더 이게 이제 꽃이 어느 정도 지고 나면 다시 수영 수정을 해서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다육이도 이 적심을 하면서 위에 작은 아이를 위에 이렇게 잘랐는데요. 이렇게 흉터가 있으면 별로 안 이쁜 것 같아요. 이 아이도 조금 자라면 또 다시 잘라서 그냥 키우는 게 나을 것 같고요. 그런 교정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깨끗한 얼굴이 이렇게 외목대로 탄생이 됐습니다. 여기 보세요. 여기 흉터 자욱 안 보이죠? 이렇게 시간이 걸려도 하나씩 이렇게 교정해 가다 보면 예쁜 수영 또 흉터 없이 키울 수 있겠죠.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어릴 때부터 순짓기를 하지 않았다면 키만 많이 커서 위에 뚝 잘라버린다면 만약에 이 중간쯤에 허리를 잘라버린다면 흉터가 생기겠죠.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한 10cm 이렇게 내일부터 삽목동일 때부터 이렇게 순짓기를 해주면 흉터 없이 예쁜 수영으로 풍성하게 키울 수 있겠죠. 그렇게 키워진 대표적인 애가 이 제니랍니다. 이렇게 흉터 없이 풍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소독용 에탄올로 한번 칼 소독 해줄게요. 이렇게 저처럼 제라늄 초보분들은 이런 연습 비싼 거 사지 마시고 조금 시장 가서 저렴한 거 사오시고 또 이렇게 저 같은 사람에게 나눔도 받고 이렇게 한 1년 정도 연습 기간을 거쳐서 그렇게 하루 한 발 한 발 뭐든지 급하게 하면 또 애들 보내고 또 비싼 아이들 보내고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렇게 천천히 배워나가면서 급할 거 없잖아요. 꼭 키워나가는 거 우리가 꼭 뭐 이거 막 급하게 막 키워서 팔 거 아니잖아요. 급하게 키우는 데는 농장이에요. 그래서 상토 100% 막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. 여름에 습한 것도 견뎌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흙도 더 말서도 섞고 플라이트도 섞고 바둑도 섞고 막 그러고 키우잖아요. 근데 그런 과정들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식물 생활하면 요 속에 있던 순들은 또 여리여리합니다요. 조금 더 볼까요? 이 아이들은 이렇게 몽둥이 이제 다 자르고 나니까 이렇게 몽둥이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. 중간에 많이 꽂았죠. 몇 개 한 두세 개만 마르고 거의 다 된 것 같아요. 다 새순이 다 올라왔어요. 몽둥이라도 삽수를 한번 다듬어 볼게요. 삽수를 다듬는 과정에서 잎이 유난히 키가 크잖아요. 우리는 키가 크게 키울 거 아니잖아요. 그냥 이거 자를게요. 자르고 이렇게만 다시 약간 사선으로 자를게요. 이렇게 키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키우고 자르고 이렇게 사선으로 살짝이
떼고 밥수는 그 목질화가 안 돼야지만 잘 됩니다. 잘라주고 사선으로. 요런 애들은 뭐 그냥 비닐 씌울 것도 없이 그냥 그냥 막 잘라서 바로 모조 옆에 꽂아주기도 하잖아요. 근데 모조 옆에 꽂아주면 아무래도 모조가 그만큼 영양을 뺏기고 힘들지 않겠어요? 따로 심어주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빵빵한 아이들은 여기까지, 가지까지, 예, 잎까지 놔둘게요. 햇빛 보려고 막 어디까지 고개를 내밀다 보니까 겨울이 빛이 부족한데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키가 크고 이파리가 쑥 올라오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. 참, 이참에 이 장미, 이 선물 받은 장미 한 송이 있죠. 그 꽃을 위에 떼버리고 제가 삽목을 했어요. 지난 겨울에. 이렇게 초겨울이었던 것 같아요. 그때 꽂아서 창틀 사이에 끼워뒀더니 그 아이가 자라서 이렇게 새 손을 신기하죠. 이런 거 보면 너무 신기하잖아요. 그 꽃이 선물 한 송이 장미들은 유난히 이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삽목을 한번 했습니다. 요 자라서 어떤 꽃이 피어줄지 진짜 땅에 심어서 자랄 때 예, 그 모양의 꽃이 나올지 참 궁금합니다. 그 정말 예뻤거든요. 그한 송이 장미가 우리 딸이 준 장미가 예뻐서 삽목을 했습니다. 나중에 또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또 억길로 갔지만 제가 이렇습니다. 저 미리 상토예요. 거목산업사 상토. 거목산업사 상토 큰거한 포대 사놓고 뭐 그것만 쓰니까 맨날 거목산업 합니다. 이 아이들은 그냥 제가 그냥 루톤 안 바를게요. 안 바르고 그냥 꽂을게요. 또 봄이기도 하고 이 아이들은 그냥 꽂아도 잘 살겠습니다. 잘살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꽂고 옆에 양쪽으로 꼭꼭 눌러주고요. 오늘 삽수가 너무 작다. 아, 요거 심으면 되겠다. 이런 거 해보세요. 얼마나 재밌는지. 둥이맘, 제가 이게 보내준 거, 이거 조금 자라면 삽목 한번 해보세요. 정말 재밌습니다. 그리고 요 작은 아이들은 요플러병에 지난번에 영상에 보여드렸죠. 이 요플러병에 꽂아놓은 아이가 얼마나 짱짱하고 이쁘게 자랐는지. 아, 뭉크다고 잘 되고 뭐 그러지 않습니다. 어차피 삽목은 뿌리 내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예, 작은 분에도 상관없습니다. 흙이 작아도 상관없고요. 요렇게 해서 한 열흘? 요즘 같으면 한 열흘 정도 수분 유지해주면 됩니다. 이 표면이 흙 표면이 조금 까실하다 싶을 때물 공급해주면 됩니다. 이런 두부 팩 같은 데다가 이렇게 받쳐 놓으면 물 마름이 좀 있다 싶을 때 밑에 물을 보충해주면 얘들이 먹고 싶은 만큼 먹겠죠. 삽목을 하고 양쪽으로 물을 한번더 주면 얘들이 삽목토가 삽수를 꼭 잡아주겠죠. 흔들림이 없는 것이 중요하지요. 그리고 늦어도 한 2주 정도면 이 아이들이 뿌리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. 요즘은 봄이니까요. 이렇게 오늘 몽둥이 삽목이들 또 새롭게 탄생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. 또 핑크색 또 여러 종류더라고요. 그래서 또안 가지신 분들이 또 키워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해서 또 서로 함께 키워보도록 할게요.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